당장 뚜렷한 재무 성과가 나지 않아도 기술 혁신성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 기술 특례 상장이 있죠. 그런데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대부분의 실제 실적이 상장 당시 제시한 목표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1조 유니콘대어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장 3달 만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파두의 올 2분기 매출은 고작 5,900만 원. 상장 당시 회사가 제시한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1,200억 원 수준입니다. 파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 허점이 드러났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데일리 TV가 직접 확인해 보니 지난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총 28곳으로 이중 추정치보다 실제 실적이 나은 곳은 샤페론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실제 영업 손실 폭이 추정치보다 낮았을 뿐 목표한 매출액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SAMG 엔터와 핀텔, 코난 테크놀로지 등 8곳은 작년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했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서식을 개정해 추정 실적 근거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 상황. 전문가들은 기술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조기에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상장해줘야 됩니다. 기술 특례를 좀 강화해서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해줘야지 무조건 특허만 있다고 해서 상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